어서오세요. 진짜에만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그 제가 포스팅 해드릴 내용은 뭐랄까, 전에 그 서스펜더 이거 불편함을 전에 포스팅했었죠?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거 자켓이 아니라 바지입니다, 바지. World War II USN Sailor Pants. 그 요걸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그 뭐랄까, 전에 제가 그 서스펜더의 그 불편함, 이거 화장실 갈때 이거 물 닿는 거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빈티지란 게 불편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올리라고요? 아, 올릴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매니아들은 그렇잖아요. 빈티지를 불편한 거 알면서도 즐기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501, 501, 501 리바이스 버튼플라이도 일부러 수선집 가서 지퍼로 수선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지퍼를 오히려 버튼으로 바꿨어요. 왜냐? 그냥 감성이에요. 이거 원래 서스펜더도 없는 거? 그냥 서스 달았어요. 버튼 달았어. 감성이에요, 감성. 신체도 내가 직접 이거 직접 다른 거고. 그, 뭐랄까. 서스펜더의 그 불편함, 또 빈티지의 불편함, 하나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이 바지가 그렇죠? 이 바지가 아마 이 2차 세계대전 그미 해군 바지인데, 자, 요 바지 딱 봐도 정조대 바지입니다. 오줌 쌀때 굉장히 불편해요. 소변 볼 때. 게다가 주머니도 없어요.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이야. 일단 이거를 소변을 보려고 그래. 내가 급해. 그러면은 이걸 풀어야 돼. 이거를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이게 19세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근데 20세기 2차 세계대전 때 디자인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자, 유남쉐잉? 뭔 말인지 알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디자인이 그대로예요. 19세기 디자인 그대로야. 자, 인사해. 인사가 늦었지? 자, 어서 오세요. 자, 미 해군. 자, 얘랑 연동이 되죠? 자, 그건 그렇고, 요걸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 사각지대로 나와서 가만히 있어보자. 빨리 갈아입을게요. 이거를 왜 입냐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보여드린 게더 빠를 거예요, 아마. 이해도가.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자. 나 내복 입었어요. 아직 내복 입었어.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지금 4월인데도 지금 내복 입을까 벗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뭐 어때요? 다 남자끼리인데. 여기 여자 안 보잖아요. 자, 이거를 지금 내가 그냥 일반 현행 바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퍼 하나만 채우면 그냥 끝나는데, 단추 하나 채우고.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단추를? 예.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뭐 13 스타도 아니고 이거 완전. 이걸 다 채워야 되니? 어우, 불편해. 이거 입고 강간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네버. 절대로. 자. 지금 내가 함상 안에서 자고 있어. 근데 가미가제들이 막 폭격을 해. 근데 이거 전투복으로 이거 빨리 갈아입어야 되죠. 이거 언제 갈아입어, 이거. 응? 막총 맞아, 막 뛰어다니고, 막 지금 막, 막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어느 세월 이거 지퍼를 다 채워, 이거. 아무리. 이 이후에, 그 뭐랄까, 47년 이후? 2차 세계대전 포스트 와 이후에 뭐랄까
지퍼로 바뀝니다, 여기가. 이 정조대, 이 고리타분한 이 정조대 바지가 아마 70년대까지 아마 쓰였던 걸로 아는데, 이 지퍼 버전이 아마 47년 이후에 그 포스트 와이 버전 이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단추를 다 채웠어요. 아, 힘들어. 이씨, 여기 단추 하나 아직 못 채웠네. 가만히 있어보자. 에휴, 불편해. 아유, 그냥 이 사람, 뭐랄까. 자, 이거, 주머니도 없고, 이거. 그렇다고 여기 뭐, 백포켓도 없습니다, 이거. 뭐, 이거? 아유, 불편해, 이씨. 자, 손 시려워.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자. 어서 오세요. 치트기 같나요? 자, 요 부츠컷 요즘 이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는데 그냥 요거 제가 전에 이거 다 분양 보냈었는데 이거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저 하나 있는 거 그냥 포스팅도 할겸 이번 주제를 그 뭐랄까 빈티지의 불편함 딱 봐도 입는데 엄청 불편했잖아요, 그죠? 촬영. 요즘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뭐랄까 나도 물건을 팔다 보면은 나도 물건을 팔다 보면은 뭐 특히 청바지 같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스판기 있냐? 아니요, 면 100%인데요? 하면은 사람들은 거의 다안 사요. 매니아들 말고 보통 중고나라 이런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스판기를 중시 여겨요. 핏감을 중시 여기고. 근데 우리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중시 여기지 뭐 핏감 이런 거보다는 핏감도 중요시 여기는데 뭐 스판기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 이거 일단 부츠컷 입었어요. 다행히도 기장이 딱 맞습니다, 제게. 그 뭐랄까 급해 화장실 뛰어가요. 자 소변 보려고 그래. 이거 언제 또 단추 아우 이거 또 생각만 해도 아우 징그러워.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거 다 내리면 또 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기다 내밀고 사야 돼. 내밀고 자 이렇게 내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밀고 뭔 말인지 알죠? 쉬. 자 이러고 온 다음에 다시 단추를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오줌 이거 뚝뚝 이렇게 털어내야 돼. 털다 보면은 이 방울 여기에 다 튀길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옛날 사람들 뭐 뭐랄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 이미 육군 뭐 공구는 뭐 바지 뭐 지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버튼플라이 이렇게 가운데로 했는데 이거는 뭐 완전 19세ን추리 그때 디자인이라서 아휴 이거 소변 내가 봤어요 방금. 그리고 다시 지퍼를 채워요. 자 자. 빈티지로서 감성은 충족시킬지 몰라도 이런 디자인이 디테일이나 뭐 충족시킬지 몰라도 보시다시피 불편합니다. 이거 언제 짜면 이거 혼자 짜면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누가 이거 뒤에서 이거 해줘야지. 뭐 절도가 있고 뭐 해군 분위기 나고 뭐 정말 해군답습니다. 바지는 그 뭐랄까 그 전에 서스펜더 그 화장실 이거 이렇게 해서 볼일 보는데 뭐 서스펜더 이거 땅에 닿거나 이럴 때또 요거 보시다시피 불편함. 자 빈티지는 특히 부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신었을 때 요즘 사람들 이거 끈 묶는 거 귀찮다고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지퍼 달죠? 우리 빈티지 매니아들 그 인정 안 하죠 절대로. 감성이죠 감성. 끈 채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스 차는 거 빈티지 뭐 부츠 같은 거 신고 벗기 불편하잖아요.
그거 감내하잖아요, 근데. 신발이 아무리 이뻐도 사이드에 지퍼 달리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안 신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뭐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은, 뭐 스판기 좋아하고, 뭐 일반인들에게는 지퍼가, 부츠 지퍼가 익숙하죠. 이런 바지, 이런 뭐 내가 1890수로 뭐 커스텀한 뭐 이런 거 절대 이해 못하죠. 그런 사람들 지금 이런 차림 보잖아요. 이런 서스 차림 보잖아요. 그럼 내 위아래 이게 아유 주머니가 아이 그냥 이렇게 이게 나야? 이게 내가 타인이에요? 보면서 내 위아래 이렇게 스캔해. 그이 채널을 보시는 독자님들도 거의 다 이렇게 빈티지나 레플리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한 번쯤은 일반인들에게 그런 시선을 당해 보셨죠? 안 당해 봤다는 건 거짓말이야. 자, 고백성사 해보세요. 그런 스캔을 당해 보셨어요? 안 당해 보셨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자,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들만의 감성, 이모션, 자, 함께 같이 진짜의 만대 유튜브와 함께 나아가 봅시다. 자, 그럼 진짜의 만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마이자이죠. 그럼 부디